I've been trying to be my own guiding star, but it appears it hasn't taken me very far. I've tried to be my own all in all and everything, but it's just been a hard and arduous thing. When I look back upon the life I have lived and the choices I have made, what do I see? All hell fails when I try to push my way, but when I give in, all life's good came running at me. 얘는 한 3분? 그냥 아주 약한 불에서 하시면 돼요. 쌍화탕 냄새나. 그리고 시나몬 말고 바닐라 빈이 있으시면 걔를 넣어도 좋아요. 코팅이 되게 잘 저어주세요. 팔이 아프네요. 아직도 멀었나요? 아니요, 이제 거의 돼가는 것 같아요. 색깔이 아까 흰빛에서 약간 요 시나몬 색깔이 입혀지면서 갈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오븐에 들어갈 수 있는 내열 용기에 이 재료들을 다 얇게 넣어주세요. 160도씨에서 구울 거예요. 근데 굽는 사이사이에 한 15분의 간격으로 계속 뒤적뒤적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위아래가 골고루 잘 익고 바삭하게 익힐 수 있어요. 오븐용 팬을 사용하실 때는 여기 종이 호일을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재료들을 그래놀라 재료들을 얹으시면 돼요.
색이 이렇게 진한 갈색이 나게 구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45분 정도 구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븐 상태에 따라서 45분 내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약간 이렇게 마른 느낌으로 아주 바삭한 느낌으로 구워주시면 됩니다. 같이 처음부터 구우면 이 말린 과일들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얘들은 맨 마지막에 다 식은 다음에 넣어줘야지 그냥 요 쫀득한 맛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요거트 같은 거 뜨실 때 아이스크림 스쿱을 이용하면 깨끗하게 그리고 예쁘게 떠져요. 오늘 좀 많이 먹을게요. 그래놀라 올릴게요. 완전 건강식을 먹는 것 같아요. 고소하고 약간 달콤한 것도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조금 덜 달다고 느껴지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위에다가 약간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뿌려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딱 좋아요. 무화과 그리고 청포도. 과일은 집에 있는 거 어떤 거나 쓰셔도 돼요. 사과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너무 고급스러운 맛이에요. 달기도 딱 좋은데? 완성된 그래놀라는 이렇게 밀폐 용기에 담아서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밀폐 용기에 담아둔다고 해서 너무 오래 보관하시면 안 돼요. 2주 안에는 드시도록 하세요.